오늘의 히든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히든 종목 2차전지 관련주가 아니고요. 에코프로 관련주 이렇게 힌트를 드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히든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요. 바로 이제 에코프로 예, 그룹주 중에 바로 에코프로 HN입니다. 아, 그렇죠. 예, 그래서 방금 이제 우리 앵커님이 2차전지 관련주라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예, 2차전지 관련주라고 하기 조금 오버는 있지만 그래도 눈치 빠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HN 제가 바로 이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국내 유일의 친환경 토탈 솔루션 이제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 진단이나 소재 설계 솔루션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이제 이러한 업체이고요. 이제 주요 사업으로는 이제 클린 룸이나 이제 미세먼지 저감 장치에 대해서 이제 솔루션이 있는 그러한 법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코프로 그룹 주로 해서 제가 이제 테마 수사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이제 뭐 실적도 중요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다른 재료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테마를 먼저 보기 때문에 제가 테마 수사고 그래서 테마 수사 개념으로 해서 제가 일단은 에코프로 HN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2차 전지 섹터가 아닌데 왜 에코프로 HN을 말을 할까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제가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정말 많은 상승세를 보여줬죠. 지금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를 시장이 굉장히 지금 은행 글로벌 증시로 해서 은행이나 금리로 해서 굉장히 불안한 장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를 지금 이렇게 이끌고 있는 그런 하나의 대표 그룹 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올해 기준 약 342%, 그다음에 152%나 이러한 무거운 이러한 시총의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라는 부분. 다시 말해서 에코프로 HN이 약간 키 맞추기 효과를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실적 또한 이게 견조하게 봐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온실가스 감축과 이제 미세먼지 이러한 저감들에 대해서 이제 확대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2,182억,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무려 415억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그러니까 21년보다 22년에 결론적으로는 140%,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무려 200% 가까이 성장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계속 전기차나 이러한 이슈는 뭐가 지금 뭐 때문에 그래요? 바로 탄소 절감에 대한 부분, 환경 오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글로벌적으로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HN도 충분히 키 맞추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상황은 맞춰져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내용은요. 바로 중국의 황사와 그다음에 우리나라 미세먼지도 굉장히 많이 심해지고 있다라는 내용들 이로 인해서 미세먼지 관련주로 해서도 많은 상승 테마를 볼 수 있다라는 이제 이러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가 거의 종식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베이징이었죠. 베이징에 대략적으로 지금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이제 그 오염 수준이 레벨 6이라고 해요. 레벨 6은 이제 엄중 오염이라고 해서 가장 나쁜 그런 수치에 해당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의 공고 기준보다 약 50배나 높은 이제 그러한 상황인데 이 가시거리가 1km밖에 거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이제 이게 미세먼지 황사가 굉장히 심한데 이와 같은 미세먼지 황사가 이제 심하게 된 거는 바로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되게 되면서 화석 연료 많이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동도 많고요. 다시 산업화가 정상화가 됨으로 인해서 중국의 황사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해진 수준이고 그것에 대한 일부가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오게 되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미세먼지가 대략적으로 지난해보다는 이미 3배 정도가 넘어섰다라는 이러한 지금 뉴스들 소식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제 종식과 함께 지금 코로나 때는 어땠죠? 그래도 하늘이 봄에 굉장히 맑았어요. 맑았지만 이제 다시 한번 중국의 이러한 산업이 다시 재가동되면서 이러한 피해의 일부가 우리나라가 고스란히 받게 되고 이러한 미세먼지 관련으로 해서 최근에 미세먼지 관련주 다들 아시겠지만 1, 2년 동안은 강세를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또 미세먼지 관련주도 상승 나올 수 있다. 그러면서 제가 에코프로 그룹주 중에서 일단은 에코프로 HN을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미세먼지나 황사는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이 직접 체감을 하실 것 같은데 에코프로 HN이 오늘 안 그래도 지금 6%가량 많이 좀 빠지고 있어요. 가격은 좀 어느 선에서 공략을 해보면 좋을까요? 예, 차트 보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일단 제가 이제 간혹 말씀을 드리는 게 그 기법에 해당이 되고 그 기법에 대해서 무작정 이제 접근하는 게 아니고요. 호가창을 이제 이렇게 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 오기 전에 방송을 준비하면서 중간중간 호가창을 봤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공략을 해야 되는 건 8만 4천 원 부근이었습니다. 8만 4천 원 부근이었고 그다음에 우리 이미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이제 이렇게 문의 주신 분들한테는 제가 좀 더 보자라고 말씀드린 부분 기억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 금이 깊은 조정 보였습니다. 깊은 조정 보였고 제가 사실 공략을 해야 될 게 호가창 아까 이제 방송 전에 봤을 때는 8만 원 부근이었습니다. 그래서 8만 원 부근이 현재 금일 저가가 그쵸? 79,300원까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8만 원 부근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분봉 잠깐 볼게요. 이제 분봉 잠깐 보게 되면 분봉에 대해서도 보이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가격도 괜찮고요. 현재 가격도 괜찮고 일단은 8만 원이 현재로서는 가장 최적이라고 보여지고 네, 8만 원. 예, 8만 500원도 저는 이제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에코프로 HN 같이 공략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미 노란 톡방에서 제가 오늘 오전에도 제가 언급을 해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호가창 봤을 때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관심권에만 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에코프로 HN 다시 한번 상승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손절가는 6만 7천 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제가 단기적으로 10만 5천 원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